수익 모발이어서 펌을 하실 건데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블럭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자, 히카에 있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한 펌 펌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은 한꺼풀이 해놨고요. 자, CA를 그만큼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쿠아프로틴 A 한 펌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쿠아프로틴 A 한 A는 펌제가 들어갈 수 있는 피투표층을 열어줘서 환원제가 엔도 피투표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찬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아이롱을 하실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수분 조절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카의 직 아이롱, 가르마 펌, 남자 가르마 펌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신 다음에 직 아이롱 13mm입니다.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자, 그대로 45도.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붙겠습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줘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한 번에 가르마도 참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피카의 지가이로 17mm로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뜸 들었어요. 첫 뜸이었고, 끝뜸.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자. 거의 다 나르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퍼붓은 느낌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 살짝 놓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잡은 이 가르마에서 중심이 90도 각도 들어주시고 길게 잡으세요. 티카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잡으셔도 되겠죠. 자, 13mm 지가이로 13mm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45도예요 글러브가. 살짝 해서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피카에 17mm로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17mm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살짝 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천천히 확확 돌리지 마시고요. 뜸을 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죠? 피카는 첫 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자, 떨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네, 샴푸하고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오늘은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아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우리가 직뿌리를 하거나 직아이동을 할 때 그 모발을 보호해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채워주고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도 해주고 동자님들 이렇게 직뿌리나 직아이동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세미 같은 머리였는데 일단 정리 어느 정도 하고 CA를 가지고 지금 아이롱 해보겠습니다. 직뿌리 하겠습니다. 자, 직뿌리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전용 아이롱기기 10mm입니다.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자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곱슬이 있어서 제가 결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똑같아요. 수분이 말라 이렇게 건조돼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파트도 지금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직, 볼륨 매직은 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윤기 굉장히 나죠? 이 상태에서 휴파에 19mm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면 지금 머리에 펌제가 있어요. 예,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직아이롱 하실 때나 직뿌리펌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 매직기 곱슬이 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한번 결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눈기 굉장하죠? 자, 여기서 19mm를 가지고 자, 천천히 똑같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딱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에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계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자,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로 직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직 볼륨도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뛰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때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주시겠어요?